시간이 잡히고 난 후에는 봐준 적은 따로 거의 없어요. 서로초등학교 5학년 민정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마트홀 하고 있는 아이 셋을 둔 엄마 신지혜입니다. 2학년 말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제가 가르쳐줘도 충분했지만 3학년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더라고요. 학원은 피아노 학원하고 합기도 학원만 다니고 있고 공부는 스마트홀 중심으로 집에서 하는 공부만 하고 있어요. 처음에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찾아 했는데 한두 달 정도 습관을 만들고 나니까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날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습관처럼 알아서 하더라고요. 보통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편이에요. 연산 매스피드가 가장 좋았어요. 그냥 암기나 반복학습을 통한 습득이 아니라 확실히 원리를 이해시켜주다 보니까 아이가 더 잘 따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.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데 많이 쓰는데 그 외에는 메타버스나 스마트홀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해요. 잘하는 편이에요. 학교에서 시험 보면 뭐 실수도 많이 해야지 한두 개 틀리고 나머지는 다 100점 맞아오는 편이고요. 문제풀이 같은 것도 잘한다고 선생님께서 칭찬 많이 해주세요. 스마트홀 학력 평가를 보면 항상 고득점을 유지할 정도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해요. 수학 문제를 첫 번째로 풀고서 거의 다 맞는 게 되게 뿌듯하고 좋아서 수학을 제일 좋아해요. 아무래도 고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의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수학이랑 사회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. 선생님 강의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.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줄글로만 보는데 스마트홀은 영상으로 보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.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아이가 조금씩 이해가 쌓이면서 암기가 되는 것 같아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 2학기에 한국사 배우는데 스마트홀로 시대별 한국사라는 것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은 머리에 쏙쏙 잘 박히고 재밌어서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아요. 그날그날 소화해야 될 부분들이 주어지는 것도 마음에 들고 또 재밌는 컨텐츠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스마트홀을 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이 늘더라고요. 방학 때는 2학기 때 배울 내용을 예습하고 있어요. 방학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알아서 스마트홀을 열어서 오늘의 학습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.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, 방학 때. 스마트홀 하면서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부가 조금 더 재밌어진 것 같아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먼저 하는 것 같아요. 학교에서도 잘 따라잡지 못하고 예습도 안 되고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지 않았을 것 같고 계속 놀기만 했을 것 같아요. 정윤이의 공부 친구요.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하고 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정윤이의 좋은 공부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.